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말을 테스트 넘버 1, 우리 계속해서 2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 188이에요. 자, 21 보시면요. Each term of sequence after the first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term preceding it. If the first two terms are 2 and 6, so what is the 12th? 우리가 찾는 거는 12번째. 12th term, 그죠? 자, inversely proportional. 여러분 이거 알제브라래. SAT 1에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 두 가지가 있죠. 자, directly proportion, inversely proportion이 있을 텐데. 자, directly proportion은 뭐예요? 이런 관계를 가지죠. Y is equal to some constant k x. 맞나요? x가 increase 할 때 y도 increase 하는 거예요. 그죠? inversely proportion은 어떤 한 variable이 increase 할 때 얘는 decrease, 아니면 얘가 increase 할 때 얘는 decrease. 이런 형태를 우리는 inversely proportion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two term이 2 and 6래요. 그죠? 자, 그러면 y is equal to k over x가 inversely proportional 한 그 식의 이 식을 가지니까, 그죠?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지? y is equal to, 이게 만약에 두 번째 term y라면 k over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constant k가 뭐예요? constant k는 12가 되겠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term은 2, 6, 세 번째 term 모르니까 우리가 a로 둘까? a, b 이렇게 둘까요? 자, 세 번째 term이 a니까 A는 어떻게 된다? A is, 자, 여기서 A is equal to 6, 12 over 6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A가 세 번째 term은 앞에 거와 어떤 inversely proportional한 관계를 가진다 그랬으니까 A is equal to constant 12, constant 우리가 찾았어요. 그죠? 12 over 앞에 term, 6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A는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이제 분필이 그러면 저기 A는 2가 되겠고 일단 자, B는 어떻게 되겠어요? B는 B is 12, constant 12 over 앞에 term 2가 되니까 얘는 6가 되겠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2, 6, 2, 6 이렇게 나왔네, 네 번째까지.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도 해보면 2가 나오겠죠? 여섯 번째 6가 나오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찾을 수 있죠? even term은, 그죠? even term은 다 6고 맞나요? 자, odd term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거는 뭐다? 다 2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찾으라는 12th term은 even term이니까 이건 뭐다? 6겠네, 그죠? 그래서 답이 뭐다? 답은 B가 되겠죠, 그죠? 됐나요? 22. 자, A company offers you the use of its computer for a fee. 자, plan A. A는 costs $6 to join and then $9 per hour to use the computer. 자, 일단 join하면 6불을 내야 되고 $6를 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 시간, 1시간 사용할 때마다 9불이 charge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9x라고 쓸 수 있겠네. 이거는 뭐예요? x는 number of hours, 그죠? 1시간 썼으면 9불이고 2시간 썼으면 18불, 3시간 썼으면 $27, 4시간 썼으면 $36, 이런 식으로 찰지가 되겠어요, 그죠? 자, plan B. plan B는 어떻게 되냐면 $25 to join. 25불이 일단 join하면 25불 내야 되고 and then $225 per hour. 2.25 per hour이니까 한 시간당 2.25불이 charge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how many, after how many minutes of use would the cost of a plan A be the same as the cost of a plan B? 자, B와 A와 B가 cost가 같을 때 몇 분 지나면 cost가 같냐 이 질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6 plus 9x가 25 plus 2.25x. 우리는 이 x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커스트가 같을 때니까 a랑 b랑, 그죠? 자,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9 minus 2.25
6.75 x가 되고 얘는 25-6 19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x 여러분이 계산기 쓰셔서 x 구해보시면 2.815 hour이 되겠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근데 minute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1 hour에 60 minutes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times 1 hour 60 minutes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815 times 60니까 자, 요것도 여러분이 계산기 넣어보시면 168.9 minutes 요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이 뭐다? C, 169, 그죠? 자,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23. 자, if the probability that the Giants will win the NFC Championship is P. 자, 제가 이거 정리해서 쓰면은 Giants는 자, 이길 확률이 P예요, 그죠? 자, if the probability that the Raiders will win the AFC Championship is Q. 자, Raiders은 이게 확률이 Q다. 자,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only one of these teams will win its respective championship? 자, 요거를 여러분이 지금 말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죠? 근데 요거를 그림을 그려서 벤다이그램을 그려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자이언츠가 무슨 챔피언십이었죠? NFC에서 이길 확률이 P고 레디어스가 NFC고 얘는 AFC죠. 여기 리그에서 이길 확률이 Q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이언츠가 이길 확률을 P라고 두고 자 레이더스가 이길 확률을 Q라고 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도 이기고 얘도 이길 확률로 두 가지 겹치는 데도 있겠죠. 그죠? 맞나요? 얘는 이 자이언츠는 여기 자기 리그에서 이기고 얘도 자기 리그에서 이길 확률도 있겠죠. 그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 보이나요? 자, 근데 우리가 찾는 부분은 뭐예요? Probability that only one of these teams will win its respective championship.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이기거나 아니면 B가 이기거나 우린 요 파트를 찾아야 되죠. Only one team. Giants만 이기거나 아니면 Raiders만 이기거나 그죠? 맞나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 probability에 plus 요 probability 더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P 플러스 Q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게 지금 P고요. 그죠? 이게 지금 Q니까 요 파트가 지금 두 번 더해졌죠. 그죠? 맞나요? 요 파트가 두 번 더해졌으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돼야 되지? 노란색 부분을 우리가 찾는 거니까 요 파트를 두 번 더해졌으면 두 번을 빼줘야 되죠. 그죠? 2 times PQ 이렇게 해야 되지. 그죠?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답이 B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우리가 찾는 probability는 자이언츠만 only one team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파트나 또 빨간색이다. 자, 노란색으로 하면 이 파트나 요 파트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데 그죠? 자, P 플러스 Q 하게 되면 P 플러스 Q 돼서 요 파트가 두 번 더해지죠. 그죠? 그럼 두 번을 다 빼줘야 되겠네. 맞나요? 우리 이 파트는 구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을 빼준 거예요. 아시겠죠?